또 이거 지금 질문을 주신 거예요. 욕이나 거친 말투, 불손한 행동을 하는데 어떡하냐 이런 겁니다. 근데 실은 거칠게 말하고 욱하고 하는 것들이 실은 자존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자존감하고 어머니들도 그러시죠. 왜 이 쑥쑥 눌려 있다가 화내는 기술을 제가 다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화를 제때제때 제대로 화를 못 내면 이게 참고 참고 있다 어느 날 한꺼번에 와장창 쏟아져 버려요. 그러면 애는 저 엄마 왜 저러지 갑자기?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바로 자존감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여기 네 이거를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아주 뻔한 얘기 뭐가 좋다 자존감 회복에는 칭찬이 좋다 근데 진짜 뻔한 얘기인데 이게 돼야 말이지 우선 칭찬할 게 있어야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죠 오늘 제가 비기를 아주 쉬운 비기예요 알려드릴게요 그때 그러면 정작 이런 행동을 할 때 칭찬할 순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PC방에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PC방은 정기고사가 다 사람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애들이 거기 바글바글 해. 그러니까 한번 급한 일이 있어서 갔더니 가서 일을 보는데, 초등학생 애들도 말을 엄청나게 세게 해요. 왜냐, 게임에서 서로 세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막 토할 지경으로 이렇게 욕을 막 하더라. 근데 걔네들은 의식을 변화 못 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일단은 여기 속이 좀 상하더라도 처음부터 껌껌이 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떻게 하셔라? 못 본 척 하셔라. 근데 이게 어른의 가장 큰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제가 쓴 책, 번역한 책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는가. 이 책은 훌륭한 엄마는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한 챕터가 못 본 척하는 솜씨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리더십이에요. 담임교사가 갖춰야 할 최고의 리더십, 첫 번째 리더십이 바로 뭐다? 애들이 못난 행동할 때 못 본 척 하는 것은 싫어요. 치매에 걸린 노모,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짜증내고 막 그럴 때. 그럴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다? 못 본 척 하는 그런 솜씨가 아니라 능력이에요. 담임교사, 교장조원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 보면은 참 답답할 때 마음을 쓰거든요. 그런데도 슬쩍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는데도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 지금 초등교사 초등 상담교사인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방청소를 안 해 잘. 그리고 애가 출근하고 나면 폭탄 맞은 방 같지. 근데 내가 이제 학교 근처에 그 오피스텔 살다가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뭐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걔 방 쪽으로 눈길을 안 둬, 이렇게 아예. 그러다가 한 1년 같이 살았는데, 1년 지나니까 이제 애도 이제 자리를 잡고 집에 들어와서 조직이 힘들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그러니까 애가 첫 해는 지금 3년 차인데 첫 해는 학교 갔다 와서 뻗더라. 푹 퍼져. 그냥 그 다음날까지 자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때 제가 한 일이 바로 뭐예요? 못 본 척이에요. 그러다 이제 애가
기운을 좀 차리면서 방 정리를 시작하고, 그리고서 드디어 로봇 청소기를 돌릴 만큼 해놓고 정리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전엔 청소기를 못 돌려. 왜냐면 전부 다 찝혀. 뭐 바닥에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날 내가 학교 갔다 왔을 때 처음으로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칭찬.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참 인색합니다. 우리 어른, 우리나라 동양권이 좀 인색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다. 근데 칭찬보다도 더 좋은 말은 뭐뭐해줘서 고마워. 그날 처음으로, 아유, 청소기 돌릴 수 있게 정리해줘서 고마워. 팩트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매일, 그게 걔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거야. 이 안에 아이가 정리 못하죠? 정리 잘하면 애가 아니게. 근데 그럴 때 그 행동을 교정하는 기술이 바로 뭐다? 기다리는. 기다렸다가 진실처럼 아이가 탁 바뀌었을 때 쭉 매처럼, 송골매처럼 탁 집어서 칭찬해 주시면 애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도 이제 제가 이러니까 작년 우리 생일잔치 할 때도 이렇게 케이크 놓고 왜 그런데 애가 느닷없이, 우리 딸이 그런 거야. 아빠는 파일럿이야. 아빠 보고 왜 파일럿이라고 그랬을까요? 맞추시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상품? 안경을 삽니다. 아빠는 왜 파일럿이야? 힌트. 네네. 정답입니다. 왜? 네. 아빠는 무슨 말만 하면 자기들을 뭐 해줘? 비행기 타고. 좋습니다. 네. 비행기 태워준다고. 네. 요즘은 또 뭐, 이게, 풋살이라고 실내 축구, 여자들만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아유, 맨날 가야 맨날. 근데 무슨, 어제는 나가는데, 아유, 유니폼을 그냥 화려하게 축구 국가대표처럼. 그리고 하고 나가더라고요. 와, 집사람이, 와, 뭐, 축구 국가대표 같아. 뭐, 그때, 아유, 우리 엄마 아빠는 팔불출이야. 그게 아이가 성장하는 거죠. 네. 여기, 요거 어느 어머니께서 선물 주신, 여기 오신 분 중에 누가 주신, 누구, 기억하시는, 누가 주신 분? 쓰고서 잊어버리셨나 봐요. 친구들과 쉬는 날에 들어갈 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여행 뭐 이럴 때도 못 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른은 기다리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아들이 군대도 갔다 와서 지금 서른 몇 살인데, 아휴, 군대 가기 전에 고사하고 뭐 목욕을 하면 이게 집사람 생각해서 이게 슬리퍼를 뒤집어 놓든지 닦아 놓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물이 흥건하게 늘 있어. 근데 군대 갔다 와서 그걸 뒤집더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26살짜리한테 내가 지갑 꺼내서 10,000원 줬어. 뭐라 그러면서 줬어? 고마워. 굉장히 겸연쩍죠. 칭찬에는 나이도 없어요. 근데 칭찬의 효과는 나이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아무 관계 없다. 시어머니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칭찬의 효과는
나이에 비례하죠. 비례합니다. 시어머니한테 제일 먹히는 게 뭐야? 도장 적금 선생님한테 제일 효과 있는 방법이 뭐야? 가서 투정하는 게 아니냐. 도장적 정확, 근데 칭찬을 하되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해야지. 그러면 서로 성장을 하. 이거 뭐, 근데 이럴 때 학생답지 않다라고. 근데 우리는 애들을 자존감을 키워주려면 좀 역발상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이게, 반도 패션의 그 사장님이 전에 한번 TV에 나오셔서 우리나라는 이 교복이 디자이너를 탄생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역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교복이 성인처럼 입는다 이런 거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디스할 일이 아니라 아이의 감각을 좀 칭찬해주는 그런 게 리더십, 엄마의 리더십. 네, 여기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는 이 강의 강사가 되도록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캐릭터 상품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노는 날만 되면 문구점에, 그 팬시 문구점에 가가지고 문구를 사드리는데 그때 짱구 지금도 봐. 근데 팬시 가가지고 캐릭터 상품을 싹 사오는데 완전 돈 100원도 없이 나 그렇게 사갖고, 그래서 제가 애한테 좀 너무 돈을 이렇게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쓰니까, 그래서 제가 사재기 공주병이다 이렇게 라벨을 애한테 붙여버렸어. 사재기 공주병. 근데 그게 이제 유혹이죠. 이제 규정 짓고 싶은 유혹인데, 거기서 제가, 그리고 얘는 동아리를 하면 보니까 만들기, 꾸미기, 포장반 이런 걸 하더라.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도 지금 어머니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얘는 왜 목표가 없냐? 거꾸로 요즘 애들은 목표를 왜 가져야 돼? 애들은 목표를 가져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요. 왜냐? 절대 빈곤에선 벗어났거든, 우리가. 저희나 그 교장 교감 선생님 때, 우리 때는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하면 뭐 해야 된다? 공사판에 가서 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실하지. 근데 지금 애들 어때요? 여기 지금, 그래도 학교에 나와,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강의도 들으실 정도면 차도 있으실 거고. 차 끌고 오신 분, 코바 차 있지. 그러면 애들은 그래. 에이, 저 차는 물려주겠지. 아, 나도 엄마가 저 차 절반 정도는 사주겠지. 뭐, 그러고. 아파트도 그래. 이 집 절반은 나 주겠지. 애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는 그게 옳다고 봐. 아, 우리 때가 이렇게 고생했으면 애들은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남는 장사지.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초조해. 내가 이러는 이걸 우리 애도 그대로 그만큼 그 이상을 해줬으면 좋겠어. 거기서 자꾸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진다.